13일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 방송에서는 기안84와 전현무가 여름방학 여행을 떠났습니다. 전현무는 기안84에게 마감 샤워를 시켜주겠다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는데요. 전현무와 먼저 목적지 여주로 출발한 기안84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온대요? 우리 둘이 가는 건 아닐 거 아니야? 라고 말했고 이에 전현무는 거기서 만나는 거다라고 기안84를 안심시켰습니다. 인터뷰에서 기안은 키도 새로 들어왔고 현무 형님도 오랜만에 돌아왔으니 단합 겸 새로운 사람들도 끈끈하게 프렌드십을 만들고 싶다. 진짜 무서운 몰래카메라도 준비했고 장기자랑은 항상 대충 준비했었는데 이번에는 나 때문에 멤버들이 모이는 거니까 소품도 세팅하고 연습도 했다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. 자신의 인터뷰 영상을 보던 기아는 5년 동안 준비한 여행이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. 기아는 성운, 키, 나래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며 가는 길 내내 흐뭇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는데요. 먼저 여주에 도착한 둘은 고무대야, 나무판자 봅슬레이를 만들어 타며 동심의 세계에 빠졌습니다. 목적지를 여주로 선택한 것도 시골에서는 뭘 해도 늘 재밌었으니까 회원들이랑 같이 가서 뭘 해도 재밌을 것 같더라. 저의 어린 시절을 공유하고 싶었다라고 털어놨습니다. 전현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중에도 기아는 계속 멤버들을 생각하며 단합을 위해 이 장소를 구했다. 단체 티셔츠를 준비했다 등의 말을 했죠. 하지만 해가 다질 때까지 멤버들은 오지 않았고 이에 기아는 해가 다 떨어져 가는데 우리밖에 없다라고 했고 이에 전현무는 와 있을지도 모른다라며 기안을 안심시켰습니다. 하지만 저녁을 먹기 위해 마을회관으로 도착한 전현무는 할 말이 있다며 사실 다른 멤버들이 오지 않는다라고 선언했고 이에 기안84는 당황해 표정이 굳었습니다. 몇 초간의 정적이 흐른 뒤 기안84는 정모라고 그러지 않았냐라고 말했고 전현무는 상황이 코로나지 않냐라며 설득했습니다. 그러자 기안84는 그러면 애초부터 둘이 간다고 하지 그랬나라고 물었고 전현무는 서프라이즈다 라고 말했죠. 실망한 표정이 완전히 드러난 기안84는 장기자랑도 준비했는데 형 앞에서 해야 되는 거냐라며 잠은 안 자고 가도 될 것 같다라고 답했고 이어 진행된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안 올 거라는 건 생각도 못했다. 정모는 항상 즐거웠다. 다 기억에 남지 않냐며 기다리고 기다리던 수련회였는데 사람들이 안 온다는 소식을 들은 느낌, 담임 선생님이랑 둘이 온 느낌이라고 말했습니다. 이에 스튜디오에서 일을 보던 키는 원래는 가는 거였다라고 말했고 박나래는 어쩔 수 없이 전 회장님께 일임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전현무는 정말 언제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더라라고 말했습니다. 키는 코로나가 풀리면 다 같이 가서 맛있는 걸 해주겠다라고 말했죠. 하지만 방송 이후 일을 본 대중들은 기안84에게 고마워해도 모자랄 망정 완전 무시하고 가지고 노는 느낌 다른 멤버들 못 온다고 해서 얼마나 섭섭했을까 이건 솔직히 선 넘었지 내가 기안이었음 표정 관리 안 돼서 그 자리 박차고 나갔을 듯 여태 방송에서 기안84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던 행동들이 왠지 진짜처럼 느껴지네 멤버들을 공적인 사이만이 아닌 진짜 동료나 친구로 생각하는 마음이 큰 것 같은데 사람 마음 가지고 장난치는 건 정말 아니라고 본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제작진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. 논란이 계속되자 나 혼자 산다 제작진 측은 네이버 TV에 게재된 해당 장면 관련 클립을 삭제하기까지 했으나 이후 별다른 입장은 따로 없는 상태입니다.